사생활 논란이 일었던 약사 출신 유튜버 야쿠르트가 성병을 옮긴 행위로 유죄 인정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2 단독 김민주 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쿠르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야쿠르트는 약사 출신 유튜버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했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본 A씨를 비롯한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야쿠르트와 성관계 를 맺는 과정에서 성병에 해당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폭로했죠. 특히 야쿠르트는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야쿠르트를 상해 및 약사법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이후 선고 공판에서 김 판사는 피고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병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야쿠르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사생활로 인해 무리를 일으키고 구독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하면서 성병 검사지를 공개했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래도 약사면 유튜브 쫄딱 망해도 인생 황금길이겠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듯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